저희는 지금 호텔에서 볼리비아를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대충 서류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또 내일 가봐야 알겠죠. 내일이나 오늘이나 뭐 되는 대로 일단 접수를 오늘 하려고요. 예전 사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블로그에 올려주신 거랑은 좀 다르게 한번 신청해보고. 내일이나 가서 한번 까이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엄청 바쁘게 볼리비아 대사관도 가고 있어요. 볼리비아 대사관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2시까지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서둘러 가보려고요. 지금 거의 1시에 나왔거든요. 그때까지 막 서류 올리는 거 작업하고 이러느라고 드디어 신청서를 접수를 해놓고 일단 가고 있습니다. 뭐 출력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가서 물어보고 만약에 까꿍 먹어도 그래도 근처라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나중에 도심에 또올때또 봐도 되니까요. 나왔어요. 여기 위에 볼리비아 국기가 있습니다. 지금 팔락팔락 거리는 거.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죠. 볼리비아 대사관이에요. 약간 조심스럽네. 가볼까? 이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영사관이 분할이 돼서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사를 가려면 이렇게 주소를 여기 다른 데로 찾아가라고 이렇게 주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3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카드를 살 건데 지금 75예요. 75. 여기 플로리다 역에서 이제 수백 카드를 샀고요. 하나에 75, 그리고 수백 카드를 옆에다 꽂고 충전을 하는데요.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을 해주고, 1회 이용할 때 15.5 회알, 에, 회소씩 나가니까. 그리고 한 카드로 두 명이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철역? 안은 그냥 뭐 평범한데? 노란색이네요. 괜찮네, 시원하고 쾌적하고. 진짜 볼리비아 영사관이에요, 여기가. 하였습니다. 종이를 뽑아와야 된대요, 신청서를. 그래서 우리는 근처에 신청서 뽑을 수 있는 프린트샵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가까운 역 안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아직 여기가 3시까지인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오니까 4시까지라고 써 있어가지고 빨리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안에 해결하고 가야지. 또 오기 싫잖아. 돈 아깝게, 지하철비. 아, 진짜 급하게 다시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류 마지막에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 놓은 거를 이메일에 안 보내놔서 그랬고, 띠는 다잘 해놨는데 이름을 썰네임하고 퍼스트네임하고 뒤집어 써가지고 다시 작성을 했거든요. 힘들어. 종이 뽑아왔어. 종이. 이게 뭐라고, 진짜. 그럼 자기네들이 좀 뽑아서 해주지. 기다리고 있어요. 띠는 차례이긴 한데. 와.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받았다. 한80 썼나? 비자가 생겼네. 볼리비아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면 되네, 이제. 오. 브라시아스. 길거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생겼어. 그냥 여기 뜯어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쭈쭈바 타입인가 봐. 맞아, 25? 25래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완전 딸기. 맛있네. 그냥 진짜 생딸기 같아. 되게 맛있어. 진짜 딸기다.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딸깍하게 딸기보다 맛있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혹은 두 번째로 아름답다고 하는 서점에 왔어요. 여기가 여기 오페라를 개조해서 만든 이제 서점인데. 이쪽이 무대고 이 무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관광객들. 사실은 관객들이었겠죠?
한층 위로 올라왔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천장도 더 가깝고 맞은편도 되게 멋있게 보이네요. 무대를 내려다보는 느낌도 좋고. 저희는 세계 3대 극장 중에 하나인 테아트론 콜론, 테아트로 콜론에 왔어요. 이게 그 테아트로 콜론이란 극장인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띠누가 계속 설사하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 음식 먹으러 왔어요. 아 진짜 아픈데. 아 이제 밥이랑 빵 말고. 아니 사실 원래 한식당 가려고 그랬는데. 한식당 가려고 그랬는데 한식당이 문을 닫은 데가 많은 거야. 우리가 오늘 가려고 한 데가 문을 닫았어요. 너무 멀더라고 가는 길이.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예스. 그라시아스. 오. 아 그라시아스. 예리하다. 아 메코스토. 되게 매운 칠리 오일을 시키니까 되게 걱정하시네. 좋아해요. 근데 우린 좋아해요. 고추기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여기가 이름이 어화원? 어화원 면전이고 저희가 묵는 고야 호텔 근처에 있는데 진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음식도 아주 기대가 돼요 사실. 여긴 진짜 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볶음밥에서 불맛이 와우. 뭐 소고기 볶음밥 이런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란 볶음밥을 잘하는 집이 진짜 맛있는 게 내가 내 생각에는. 이야 정말 맛있어. 진짜 가장 맛나는 거를 진짜 맛있게 하는 집들이 가장 진짜 제일 잘하는 집들인데 정말 맛있고 정말 맛있고 수아나탕은 진짜 김치찌개를 믿게 해준다. 너무 맛있어요. 처음 드셔보셨는데 너무 맛있어. 아주 만족하시는 그냥 와우 막 이러면서 저도, 먹네. 저도 중국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데. 진짜 막 그 아저씨 소리 내면서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최고야.